불타는 사랑이 없이 행복을 지킬 수 없네. 정근산 저리 귀중하거든 뜨겁게 사랑하라.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참혹한 불행을 들시운 북해방 전쟁은 9월에 이르러 납동강 개선에서 더욱 격렬해졌다. 그러나 자연은 이 땅에도 자기의 법칙대로 계절의 수레 위에 황금 가을을 실어왔다. 바로 이러한 때 평양에서는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내각 24차 전원회의가 열리었다. 회의에서는 전시농업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으며 김일성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회의가 끝나자 평양을 떠난 황해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용진은 곧바로 군으로 내려갔다. 그는 황주, 신계, 곡산, 연백, 옹진, 벽성 일대에서 드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 신천군으로 가고 있었다. 어? 무슨 일이야? 항공입니다, 위원장 동지. 위험합니다, 위원장 동지. 빨리 너를 대피하십시오. 영석이, 군인 가자. 예? 아, 이런. 빨리 내리십시오. 어? 아, 그냥 가자니까. 아, 안 됩니다. 자, 이런. 내가 저번에 민중에서 얼마나 비판 받은 줄 압니까? 폭격 속에 위원장 동지를 막 태우고 다닌다고. 아, 녹살이 떨어져 버긴 강복구 처음입니다. 떠. 과자하는 버릇은 좋지 않아. 소방 쪽입니다. 저 위원장 동지, 움쪽 말고 여기 계십시오. 내 제국 섬을 뛰어가서 물을 기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전시 농업생산체계 개편은 잘 돼가고 있는데 당면 영농사업이 문제야. 효물세 판정, 추수, 명년도 농사 차비. 아니? 아니, 도 위원장 동지? 응? 아, 보구리 위원장 동무. 여기 와 좀 앉소. 예. 니네 작황이 다 이 정도요? 예, 전반적으로 결실이 잘 됐습니다. 도에 올라온 군적인 대상 판정고 정화 숫자는 작년보다 훨씬 높았어. 아마 여기 리수학고도 그렇게 보고됐을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정당 평균 얼마나 보고 있어? 석톤 800입니다. 석톤 800이라. 예. 이 필지의 주인은 리영석 농민, 맞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놈뱀에서 평뜨기를 했었는데 그때 벼알무게나 오래무게나 갔어. 작년 정당 예상 수확고가 석톤 5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니네 작황이 내보기엔 작년과 비슷한데 올해 정당 예상 수확고가
석탄 800이라. 수학고를 판정할 때 군에서 누가 나왔댔어? 저 여자 지도원이 나왔겠습니다. 더해서 정권 대표로 파견된 더 소비자 연맹 부위원장 동문 안 나왔댔어? 예, 나오지 못했습니다. 리 위원장 동무, 나하고 한배미도 병투게 해보지 않겠어? 자, 가기요. 예. 군 위원장 동무, 더 위원장 동지가 벽성을 떠난 지 두 시간이 잘 됐다고 합니다. 오다가 도중에 지체한다는 건데. 근데 이거 식사 준비를 맡은 경립과장은 왜 아직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군. 동양은습정에 간 지가 오랜데. 아, 저기요.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기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어. 앉소. 저... 앉으라니까. 제자리에 알아야지. 군 위원장 동무, 너희 제출한 예상사고 숫자는 정확하오? 예, 대체로 니에서 올라온 숫자를 그대로 믿고 보고했다. 예. 아래 내려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요. 저... 일이 바빠서... 위원장 동무, 아무리 바빠도 일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어? 오죽했으면 더 소비자연맹 부위원장 동무가 정권대표로 내렸겠는가? 동무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니 상급에는 발라 맞추고 아래다 대고는 허령질하는 관료주의가 만연됐단 말이오. 예? 동무들은 왜 자꾸 아래에 대고 예비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어? 왜? 그러니 면에서는 리로, 리에선 판정성원들에게 그대로 내려미겠단 말이오. 결과 보고된 수학권은 과장된 호위보고가 많소. 난 이것을 보고리 수학고를 판정해보면서 정확히 진단했어. 동무들이 호위보고를 하면 일시 상급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집계되고 종합되면 장군님께 들어가. 장군님께서 나라 형편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아셔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고위의 가르침을 받고 고위께서 세워주시는 대책을 따라야 한단 말이오. 거짓말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오. 우리가 일을 잘못하면 인민들이 정권계를 믿지 않고 인민들과 장군님 사이가 벌어지오. 그렇게 되면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오. 그래, 동무들은 무섭지 않소? 장군님 언덕으로 사는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은 일을 내서 그 일을 잘 받돌지는 못할 망정 거짓말을 하다니!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소기장 동무! 예. 식사 준비를 했소? 그렇습니다, 도현장 동지.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내요? 농민의 리이고 난중에도 없고 국가 앞엔 호풍을 치며 진실치 못한 수학고를 꾸며내는가 하면 나라 재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선대접을 하고! 지금이 어느 때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에겐 쌀이 많아야. 그러자면 지금 지어놓은 알곡수학고를 정확히 장악해서 구에 맞게 살림살이를 간직해야 한단 말이오. 경고하오. 지금 나라가 피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어. 나라가 피흘리며 반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는 경우 그가 누구든 용서치 않겠소. 당장 가서 취소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 때문에 저반들을 못했겠는데. 아, 운전수 동무. 예. 아, 그 차에 있는 걸 몽땅 가져라. 안수. 자, 내가 벽성에서 주먹밥을 해가지고 떠났는데 오늘은 이걸 같이 먹읍시다. 저희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아, 안서. 언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자, 어서 둬. 자, 어서. 저. 자, 둘라니까. 자, 자. 어서 둘 두어.
내일 점심까지 우리 둘이서 먹을 알밥을 한꺼번에 다 잡숴버리면. 영석이 넣어라. 네? 전 차에서 먼저 먹었습니다. 자, 물. 어, 군현장 동무. 원서 집안 리 위원장 협의회를 면회 내리고 하는 게 어떻겠어? 예, 그게 좋겠습니다. 면들의 지도 일꾼들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아, 나한테도 한 도계면을 맡겨줘. 예, 알겠습니다. 저, 두라면에 나갔다가 북부면에 오시면 시간 내서 꼭 들려보십시오. 거기 덜무지 마을에 제 사촌 의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음전이가? 예, 꼭 만나지 않아도 별 일은 없겠지만. 무슨 소리야? 왔던 바야 만나야지. 그새 음전이가 자기 번바탕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만나봤어? 저... 못 만났다. 예. 정훈 동무, 내 한고향 내길에서 말하지만 자꾸 사무실에서만 맴돌지 말고 아래 깊숙이 내려가서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진정을 들어보. 일꾼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음전이를 만나 힘도 주고. 예. 좀 잤어? 조직 사부라고 인차 뒤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럼. 아, 자,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북면에 오시면 시간을 내서 꼭 들려보십시오. 거기 덜무지 마을에 제 사촌 의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꼭 만나지 않아도 별 일은 없겠지만. 음전이. 선생님! 음전이! 그 도내무부의 철수 동무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도위원장 동지. 아, 어딜 가던 길이오? 얼마 전에 있은 두라면 위원장 암살미 사건 해명에 협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고향에 왔구만. 그래, 순회동을 만났나? 예? 학교에 갔다가 호탕 쳤습니다. 경비원 아바이만 혼자 있고. 거기엔 없어. 미국놈 폭격 때문에 한 달 전부터 학교를 지역별로 분겨내고 거기에 나가 있는걸. 예? 예. 타오, 가는 길에 들렸다가지. 괜찮습니다. 타라니까. 학급장 동무! 예! 동무들이 다 있는가 보고 복습을 시작하세요. 선생님, 미웅이리가 과수원에 잠자리 잡으러 가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남동무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세요. 선생님도 가보겠어요. 예. 순회 선생, 잘 있었어? 도윤장 동지. 아. 어떻게 또 오셨습니까? 순회 선생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 네. 저길 보. 엄마나. 수고하오. 그래, 요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애들은 없어? 얼마 전에 미국놈 비행기 기총 사격이 학교에 오던 두 애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오길 무서워합니다. 평화롭고 천진한 애들한테까지 기관총탄을 퍼부어대는 미국놈들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대우 예고를 했고요. 결석하는 애들을 찾아 꼭 데려내와야겠어. 네. 우리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는 우리 공화국의 굳센 힘이 되고 기쁨으로 돼요. 네. 결실이 습하지?
이젠 날씨가 곤두제져서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럼 저 네몬 선생은 여기에 그냥 보치고 있으라고 하고 우린 교실을 돌아보기요. 자. 네. 하고 싶어요. 좋지. 참 조기 전 원고에서 계절이가 생각나오. 생각나요. 그때 순애는 이 굶직한 참개의 집게 물려 울음을 터뜨려대지. 전 그때 눈물을 흘렸지만 서린에 울진 않았지요. 그랬던가? 네. 네모는 나타났어. 뭐야? 어? 몇 놈이야? 한 놈이요. 도네모 배행은 역설위원장의 아들 새끼가 분명하오. 새파란 놈이요. 역설위원장이라니. 아, 리위원장. 조용모는 말이다. 어? 지켜봅시다. 아니. 뭐가 없이오. 기십도 있고. 목사누감의 딸이오. 여재필이. 어? 전년을 타고 안될 생각이 없어. 내 몬색이는 없애치고 전년을 우리가 가시란 말이야. 방송을 두고도 그래? 어? 미군이 곧 들어올 텐데 겁날 게 뭐가 있어? 이씨! 미육한 놈. 아니 왜 그러시오? 야 이 백대가리야. 너 거사를 망치고 싶으냐? 연초공장 자재 구입원 나리가 주제넘게 갈부림질이라. 네놈 때문에 두라면 위원장도 설마 구달아났지? 아, 그거야 지금. 혹시라도 못할 놈은 없는 거다 못해. 그따위 사랑에 빠진 네몬 한 놈이 문제가 아니야. 아직은. 아직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소한 일로 놈들을 장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어? 논패이들아 대답해봐. 명심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해도 위원장 이용진 씨가 수학고 판정 때문에 현지 시찰을 내려오셨다. 누구누구와 만나는지 잘 살펴봐. 예. 여보, 임목사. 그래, 정말 못나겠어? 위원장, 일손이 없어 그런다질 않소. 무슨 배짱 노름이요? 위원장이 또 성났구만, 글쎄 말이오. 그래, 임목사가 길다게 나면 배리 빠지오. 어? 난 감기에 걸린 몸이오. 여보시오, 그 잘난 감기도 병인가? 다른 사람은 몸 몸 편해서 나다는 줄 아오? 그런 무리한 말은 삼가오. 뭐요? 인민정권을 도대체 뭘 알고 개수작이요? 개수작이? 에? 하느님을 믿고구나.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나라를 지켜 싸우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뭐 말을 삼가라고? 여보, 임목사. 전쟁 때 고의적으로 동원을 기피하는 건 뭔지 알긴 하오? 그게 바로 반동행위란 말이야. 반동! 여보시오. 말이면 다 하는 줄 아시오? 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인간으로서 자기 양심이 있는 거요. 난 뭐라고 해도 못 나가겠소. 뭐?
자기 양심? 반동놈 새끼 어디 두고 보자! 언제 왔니? 야, 아버지,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뭐? 너도 봤지? 하필이면 반동놈이 집 딸과 같이 다닌단 말이야? 아니, 싹관다! 누구 가면 저녁에 만나 얘기하자. 아버지! 에이? 저기 만수가 다 나왔구만. 어, 만수! 여보게 만수! 내가 언제부터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대답하겠나? 그러니까나, 뭔데요? 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네가 웅전이한테 쥐어사는 것 같다 그러는데 자네 밤에 재구질을 하나? 별걸 다 물어보는만. 아, 물어보기나 세나. 필경 저 사람 제철 다르지 못해. 암 그렇지 않고 그 기승스럽고 입심잰 웅전이가 오히려 타자고 덤빌 거야. 네. 그러니까나 그건 우리 저와 물어보시라고요. 누가 타나? 그래도 제가 다. 거기서 무슨 헌소리들이야? 어? 이내 직심하지 않고 야 만수 거기서 오물대지 말고 여기 오라 어서. 왜 큰 소리유? 아, 초리력에 개털무단 너 뭐야? 제박하고 좋아지는 귀가 시려요. 빨리 가 일하라고. 아니 아직도 다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오? 더 위원장이 도라면을 떠나 우리 북부면으로 인차 올 텐데. 아니 벌써요? 아 벌써가 뭐요 벌써가? 이거 동창님 신세 좀 줘야겠다. 거기 사람들은 다 끝냈다는데 말이오. 누구야? 그따위 소리라는 게 우리 맡은 구간을 우리 힘으로 해야지 남의 힘으로 한단 말이오. 시위원장 아저씨. 어? 뭐? 더 위원장이 벌써 면내 버전들을 돌아본단 말이냐? 예, 면위원장 아저씨가 빨리 오시래요. 뭐냐? 알겠다. 어? 여보게 차가워 차가. 더 위원장님이요. 모두를 지키라고요.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자 하나 둘 영차 무슨 아이들이냐? 더 현장은 어디를 가고? 할아버지 남영일이 아야 나 승연차 탔다. 어? 저 녀석 보류장머리 없이. 여보게 젊은이 우차를 건전 주라 욕을 받는데 갈 길이 바쁘자면 한 대 태우 가라고. 그래요? 내가 심은 독한 잇담배를 줄 테니. 예, 한 대 주십시오. 우리 면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디로 가는 길선이요? 예,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바쁜 가을철에 무슨 일로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나 제 사람 한심도 하군. 아니, 왜요? 벌써 닦아야 할 길을 질질 꾸러오다가 더해서 큰 간부가 온다니까 복닥불이 이뤄지않소. 전쟁 때문에 미처 선이 돌아가지 못하겠는데 더 위원장이 무슨 큰 간부라고. 아, 말 조심하시오. 공연이 면일꾼들이 불맞은 노루처럼 올리 뛰고 내리 뛰고 하는 줄 아시오? 더 위원장한테 잘못 걸리면 없다오다. 예? 정말 끔 같은 일이지. 우리의 녀석이 도에서 제일 큰 어른인 더 위원장의 차를 다 타보다니. 난 이 거장에서 40년 동안 살아오지만 외놈 때는 도지사는커녕 군수의 거두 말코인지 개코인지 보지도 못했수다. 그래요? 지금 우리 민정권 일꾼들이야 다르지요. 참 군년농사인표는 어떻습니까? 미국 놈들의 폭격석에서도 그만하면 괜찮게 됐수다. 예, 여기선 혐물세 판정에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글쎄 좀 과하게 판정된 논판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뭐라.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쌀을 보내줘야지요.
그러니까 나 그 신터이 우리 내편이하고 꼭 같은 소리라는군. 난 그것 때문에 내편이하고 대판들이 싸움을 했시오. 자네가 이겼나? 보나마나 음전이 안 돼 매 맞고 쫓겨났겠지. 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그라지들 마시라요. 난 뭐 늘상 벨도 없이 사는 놈인 줄 아시오? 자꾸 음전이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어쩌고 어째도 여자니까요. 저놈이 이럴 때 보면 체연 아니 그려. 아, 그 놀라운 걸. 아,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자, 피우라는데, 피워. 그러니 저 작자가 음전이의 남편이란 말인가? 도현장 동지. 아, 면현장 동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 야,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아, 이거. 아니 그럼. 영모 동무, 즉시 사람들 내쳐보내서 모두 갈고질하게 하시오. 아니. 알겠어? 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자, 갑시다. 예. 도 위원장 개새끼. 그러니까 나 그 전날 우리 여편이한테 글을 가르쳤다는 그 자식이구나. 우산리 위원장 동무. 예. 동문의 농경지가 총 얼마요? 우리 우산리는 논이 대다수인데 경지 면적은 대략 136 정보 가량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오. 동문의 리는 136 정보가 아니라 162 정보요. 예, 162 정보입니다. 금년도 면회를 내보낸 총 예상 수확권은 얼마나 돼요? 예, 금년도 종합된 예상 수확권은 대략...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말하라고 하지 않소. 정확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돼요. 잘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편이 훨씬 낫소. 앉으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것과 비진실한 것은 동일한 개념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을 혼란시키고 인민정권의 권위를 절약시키는 행위로 돼요. 누구나 잊지 마시오. 동창리 위원장 동무. 예. 니네 가축수는 총 얼마요? 정확한 숫자는 소 기장 동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문 지금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오? 위원장 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주 잡은 손을 내리시오. 동문 어대체 누구요? 누군가 말이오? 저 동창리 위원장입니다. 아니, 저째는 장군님의 혁명전사요. 여기에 모인 동무들이 다 장군님의 전사이고 혁명동지요. 이왕 말이 난 김에 북부면 위원장과 이거 리현장 동무에게 충고를 주겠소. 정상적으로 하게 된 길락기 공사를 어째서 못하고 있다가 내가 온다고 서둘러대며 가을거지에 바쁜 농민들을 동원시켰소. 또 정권 대표로 내려온 부현장 동무도 마찬가지요. 왜 이런 일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도 위원장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의 눈이나 올려서 어쩌는 게 뭐요? 개별적 일꾼에게 특별한 전대를 표시해서 어쩌는 게 도대체 뭔가 말이오? 이곳 농민들은 당면 추수하는 고리가 먼 길닫기에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도 위원장의 차를 보자 머리를 숙이고 길 양옆에 쭉 늘어서서 옛날 양반 행차 대하도 됐어. 이건 레절도 아니고 전대도 아니며 동지적 우리는 도구 아니요. 인식을 바로 합시다. 우리 정권기관 일꾼들은 인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당정책 관철에 필요한 조직자이며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심부름꾼이요. 이건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이요. 동무들, 내가 24차 전원회에서 하신 장군님의 연설을 받고 전시 농업 생산을 다고치기 위한 사업에
촉매 지내야겠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아직도 전쟁과 식량에 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가 투철하게 관철되지 못하고 있어. 알곡수확고를 판정해봐도 그래, 당면 영농사업을 봐도 그래, 이건 다 전적으로 일꾼들의 잘못이오. 때문에 제기되는 대상들에 대한 휘물세 재판정과 추수전투를 불이 번쩍나게 내밀어야겠어. 면위원장 동무. 예. 면내 추수전투 계획과 일정,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2시간 후에 나한테 제출하시오. 알았습니다. 하늘이며 수풀이며 흰 구름이며 강변 쓰다듬는 푸른물 이랑이며 모두 오래인 친구처럼 하도 다정하니 바람결도 행복한 포들레 내 고향은 거니로 거니로 밤은 거여러워 불시에 피어나는 함박 웃음소리 선벽소리 어라, 바로 내가 봉이 그럴마다 자랑하던 민주선전 시리로구나. 낭만의 너랫가락은 갈수록 재미가 깊어가는 오늘은 음악의 밤인가. 담은 담은 풀밭 우리 선현 시절 여기서 잔뼈를 깎을 때 성아지 메고 꼴단 빌 줄 알았더니 운역자리 한가운데 알뜰한 터 하나 다지고 중학교가 섰구나. 우리 너의 유명한 시인 강승환의 딸입니다. 뭐? 강승환의 딸? 예. 10년 세월이면 산 모습 바뀐다 하나 이처럼 보들래 어이달래. 아, 벌써 시인 강승환이 전선 타는 걸 기대했대 저 시를 보댔어. 예. 아, 차곡차곡 불러앉은 새 집은 몇 채인고 운역자리 한가운데 알뜰한 터 하나 다지고 중학교가 섰구나. 김장군 노래 우렁차게 한글학교가 한창이니 10년 세월이면 산 모습 바뀐다 하나 이처럼 보들래 어이 달리 될 줄이야. 이제 의아님이 다시 있을 리 없거든 살림설치하게 자라나라 곡식처럼 익어가라 내 고향이여 버들레 강변이여. 잘했어 훌륭아. 예. 시인 선생, 예. 그 시는 참 좋던데요. 난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날로 변모되는 고향의 모습이 선이 안 겨드만. 어? 선생은 참 보배똥이야. 무슨 제재간이 좋아서 시가 나왔겠습니까? 김일성 장군님의 운동으로 펼쳐진 현실이 그대로 시고 노래가 아닙니까? 옳소. 그 말이 정말 옳소. 시내 방직에 나가서도 김일성 장군님의 운동을 잘 노래해줘. 알겠습니다, 도위원장 동지. 아, 자, 시내 방지구에서 정치공작 대일이 옳지 않을 거요. 걱정되는 말, 몸도 약한데. 일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가는 길인데 힘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한텐 시라는 좋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그래. 자, 그럼
성으로 돌아옴. 기다리겠소. 알겠습니다. 천수가! 아저씨! 아이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어머니 약 때문에 이모네 집에. 어?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알니?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네 달이 해산딸이랍니다. 어? 그럼 더 연락할 때 나와 같이 가자꾸나. 고마워요, 더현장 아저씨. 아. 혹시 이보라고 면이 현장! 내부로. 아이, 야단났네. 판정 소원들과 논진 사이에 싸움이 붙었네. 뭐요? 저 도위원장 동지, 제 그럼 같이 가보기요. 저기요? 예, 저기요다. 아니, 도위원장. 저 옴전 언니 아니에요? 날 찾아요. 네. 여기 있는걸. 전 군소비조합연맹에 있어요. 부위원장 동지가 이 편지를 보내주라고 했어. 그래요? 엄전아, 전번에 네가 날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갔다는 소식을 다 들었다. 네가 간곡히 털어낼 일이 있다는 게 있지. 내가 직접 찾아갔으면 좋으련만 남들의 눈이 두렵고 또 간부가 계급성 없이 너네 집에 드나든다는 데 문제가 설 것 같아 이 편지를 쓴다. 엄전아, 부산스럽게 일꾼들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도위원장도 널 만나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나처럼 쉽게 영단을 못 내릴 게다. 또 바쁠 테니까. 그러니 조금 배 말고 기다려라. 그래도 오빠라고 내 운명을 울려보려고 했는데 어쩌면. 인원 주인이 누굽니까? 예, 저 월씨다. 뭐 의견 있습니까? 아니, 곧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난다 그겁니까? 암만 해도 제 눈짐작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시다. 아니 여보, 눈짐작이 아무렴 좋을 일이겠어? 아니 그렇지 않소. 진짜 농사꾼은 눈짐작으로도 작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맞지요. 내가 보건대는 인원주인의 벼이삭당 알수는 60여알 정도, 평당 벼이삭 대수는 650여대, 그리고 천알당 무게는 28g 정도. 그러니 정당 속톤 300으로 이긴대는만. 예, 제 생각도 바로 그렇습니다. 도연년 농진 농산 박사 같습니다. 그게 어디 농산 박사들만 아는 거요? 우리 장군님께서는 농촌 부문을 지도하는 모든 정권기관 일꾼들이 두원빛과 훅빛을 정확히 가려볼 줄 알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계시오. 그런데 난 아직 그걸 자신 있게 가르지 못하오. 이농민의 의견대로 판정을 다시하오. 예, 갑시다. 저 도연장 농지, 제가 한마디 여쭤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그 애당초 안된 논뺌이는 안 보고 잘된 논뺌이만 꼭꼭 골라가면서 보는데 이게 어디 되십니까? 무슨 판정을 그렇게 하오? 이 사람이 안된 논이 많다고 우기길래. 거짓부리 마시오. 내가 언제 그러십니까? 우리 논을 가보면 금년 농산 쫄딱 망했단 말이오다. 동무, 동문 잘 짓지 못한 제 농사 어물을 그렇게 남한테 자랑하고 싶소? 다시 해보, 가기요. 이게 무슨 망신이요? 여보, 속당리 논벌에 가서도 이런 추세를 보이겠소? 야, 요, 도 위원장이 어시누만. 야,
음전이 당신의 사촌 어르비도 오고 어? 더 현장이 온다니 아야야야야야 사촌 어르비도 오고 좋구나 여보 그것들이 왔어 더 위원장이 설레발을 치지 말아요 어? 아, 정말이라니까 어서 가서 그것들을 우리 논으로 끌어오라고 어서 그러니까나 아, 이런 기회에 판종수학을 낮추 받으면 좀 좋아 개떡같은 소리 말고 이리 나라요 예? 아, 자, 죽을 거지 야, 자, 자 야, 이거, 야, 야, 이거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 이거. 부산술 앞에 일꾼들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도의 현장도 널 만나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나처럼 쉽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장군님께서는 내각 2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경례에 대한 지도 사업을 지방정권 기한 일꾼들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대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예. 더욱이 쌀거장에서 농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 그래. 동문회리에서 혐물세 판정은 다 끝났어? 예, 다 끝냈습니다. 아, 제기된 농민은 없어? 이현장 동지, 그 몇 집이 되먹지 않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가 진문개벌했습니다. 진문개벌이다니? 도대체 그건 무슨 소리요? 그 노절한 인간 추물들이 평가가 잘못됐어, 과하오 하면서 불평을 부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나라가 피 흘리며 전쟁을 겪고 있는데도 업을 관원하고 재리속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리청에서 다시 한번 정신이 부쩍 돌게 만들겠습니다. 이 현장 동무, 현물세 판정은 농민들에게서 덜 받지도 말고 더 받지도 않는 원칙에서 해요. 이건 우리 장군님의 뜻이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제기된 의견을 짓뭉개버렸어? 그 노는 꼴들이 너무 치사해서 그리고 면에서 빨리 끝내라는 독촉 때문에 동무가 그런 짓을 내려매겠어? 그건 도 정권 대표 동지가 도에서 현물세 판정을 빨리 일단 낙치우라고 해서 여보 아무리 그런다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요? 나나 동무가 다 체험한 일이지만 광복 직후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양국 송출 운동을 제멋대로 집행해서 얼마나 민심을 소란시켰어. 장군님께 숱한 군심 걱정을 끼쳐드리고 우리가 벌써 그때 일을 망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말이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예. 자, 러인님 여기 앉으십시오. 자, 앉으십시오. 자, 들어와 앉소. 예. 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한 사람씩 제기하십시오. 군위원장 어른,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우리면 송출지도된지 공출지도된지 하는 데서는 양국 송출량을 집집마다 할당하고 무조건 내라는 건데 이런 성화라고 봤나? 폐농 때문에 온 식솔이 굶어서 쓰러졌는데도 그래서 쌀이 없다고 하니 가택수색을 하며 울렀다 매질 않소. 이게야 기가 막혔어. 노인님, 고정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런 난동을 부렸수다. 아, 집을 뒤지다 못해 토밭까지 뚜지며 날 치우다. 감춰도 쌀을 내라면서. 그뿐인 줄 아시오. 받아간 양국 값은 주지도 않고 줘도 누군 값으로 주다. 위원장 동지,
참을 수 없는 건 그네들이 저 가면 농민들을 모아놓고 반동이요, 은혜도 모르는 놈이요 하고 들먹는 겁니다. 위원장 동지, 이게 과연 나라 실책과 맞는 일입니까? 예?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난 면지도대에 그런 지시를 준 적이 없어. 전 그걸 항의에 나섰다가 네 위원장 자리에서 철직됐습니다. 뭐요? 내가 괜히 중불나게 나섰댔죠. 그건 무슨 나약한 소리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난리통에 지지놈들과 분홍들이 살통을 만났습니다. 비싼 값으로 쌀을 팔아먹으면서 폭리를 봅니다. 더러는 남쪽으로 빼돌리고요. 그러면서도 순박한 농민들을 뒤에서 부추깁니다. 송출운동이 외정 때 공출보다 더 가혹하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당장 무슨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게. 박정훈이 그게 사실이라면 자넨 당과 대중을 이탈시킨 그 죄가를 용서받지 못해. 날 위협하지 말게. 난 상부에서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상부? 난 그런 짓이 한 적이 없어. 원연장 너무. 이건 중앙에서 면회 직접 내려온 큰 간부의 지시야. 뭐? 심사숙고하게. 그러니 양정과장동문 농민들의 자원성을 무시하고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양국 성취를 하는 게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나?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꼭 그렇게만 봐야 하겠나? 농민들 속에서 양국을 땅에 감춰두는 현상도 있는데 또 어쨌든 상부의 지시가 아닌가? 종농무! 우린 상부의 지시보다 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당원들이야. 당장 양국 성출 계획을 취소하게. 난 그렇게는 못하겠네. 뭐? 자네 무슨 일을 치자 그러나? 자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지. 빨리 학교마당에 군중을 집합시키게. 여러분, 지금 폐망된 일제의 식민지 통치 효과로 나라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없는 자연 피해로 한북도에서는 50%, 함남도에서는 40%, 평남도에서는 30% 알곡 감소를 보았고, 경북도에서는 곡식이 전반적으로 미숙이 갔으며, 황해도에서는 남동태 책동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쌀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식량 사정은 국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흉작으로 쌀을 사올 데도 없으며 사올 돈도 없습니다. 조성된 국내외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께서는 식량을 오대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량 용단을 비롯한 외남의 서열로 되었던 식량을 전부 몰수하는 것과 함께 양국 송출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자라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송출운동 지도대까지 파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 군, 면들에서는 양국 송출 과제를 농가마다 무조건 과제를 할당해서 내려먹이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민심을 국도로 소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국 송출 운동은 절도절미 자원성의 원칙에 기초한 사업으로서 이 땅에 사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해야 할 애국충정 운동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통해 면에서 내려보낸 양국 송출 과제를 전부 취소하며 이미 바친 양국에 한해서는 규정대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동무들과 굳게 약속합니다. 농진동, 중앙의 간부가 찾네. 어? 어디서? 지도대 사무실에서. 검론이 들어있어? 예,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답해야겠어. 예. 농민들이 위장을 하고 전야작업을 하게 하며 논밭머리에 대표를 파놓으라는 것도 다 장군님의 뜻이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게 될 리총회에 우리 일꾼들이 한 개 나는 씩만 다 나가야겠어.
대에서 기본은 효물세 재판정과 추수, 명연도 농사차비요. 석당리엔 내가 나가보겠어. 예,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 누구요? 꼴 좋다. 더 내몰이라는 게 기급성 없이 그래, 기어코 목사네 딸과 눈을 맞추겠다는 거냐? 야, 그게 아이들 노름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겠나요? 안 돼! 머리통이 안개 속 같은 그런 집과 피를 속았단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어따 대고 말이야. 아이들 노름 아니고. 부모에겐 머리 흰 자식도 세 살쪽 아이처럼 마음이 가는 법이야. 어따 대고. 순애야 교훈이 모자란다는 아버지 의견을 듣고 도현장 동지가 알선해서 교훈이 된 동무가 아닙니까? 아버지도 문맹태치에 한몫한 그의 소행을 귀해하지 않았나요? 야! 말 시키지 마라! 보고서가 안 돼서 상고날 지경이다. 아버지, 이 양말 난 김에 한마디 도하겠어요. 너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군소리 치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군소리, 밖에 나가서도 군소리. 그러니 욕설 현장이나 별명이 붙지요? 야, 별명이 붙었으면 어쨌단 말이야? 그런 흉측한 별명을 붙이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내 몸이라는 게 그런 것도 가리면 보고 귀를 기울여? 방해하지 말고 속 나가. 어따 대고. 야, 어디 가니? 저녁은 부엌에 있다. 에이. 순애, 좀 할 말이 있어. 아버지 대신 회의에 가야 해요. 너 반동문자라는 소리를 듣겠나요? 늙은인 왜 나오셨어? 아랫목에서 술똥이 끓는 선이나 들을 게지. 아따, 이 사람 안 밀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이 사람, 자네 도의원장 어른을 만나봤다면서? 예. 입처까지 나눠피며 농사 얘기랑 했수다. 저런 엄한 사람이라더니 무던한 사람이군. 무던한 사람이야. 아따, 여부가 있습니까? 거울리게 애들까지 다 차에 태우고 나다니우다. 허, 그 희한한 소리다. 네. 희한한 소리야.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현장 동지예요? 그래요. 네. 야, 젊었구만. 글쎄 말이에요. 응? 이게 무슨 놈의 보리장 머리들이야? 회포출 받고도 서잡아먹을 물귀신처럼 뜬뜬해서. 자, 어! 사상이 얼마나 틀려먹었는가? 여, 만수! 왜 회의할 때 네 편 내와 같이 어장군 내버렸어? 어? 치, 네 편 내가 무슨 세 살 먹은 어린애라고. 뭐야? 그 털본 건지 좀 보소라! 얼른 가서 목돌 밀자와 끌어오지 못해! 아, 알겠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전탕 계산이 거기만 먹었나? 어? 오늘 해에서는 당면한 벼가울을 빨리 끝내고 내년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리 위원장 동무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야, 음전이! 음전이! 야, 이게... 이 개같은 년이 나만 회장이 또 밀어보내고선 어디 가서 군소방지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조용들 하시오. 이자 위원장 동무의 발언에서 다 제기됐는데 기타 없이 얘기하십시오. 앉아서 제기해도 일 없습니다. 예, 난 위원장 동무가 내놓은 계획을 적극 지지합니다.
암기국 놈들이 지금 이 좋은 제도를 빼앗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지요. 그래서 난 네 쪽으로 추수도 선참꾼 내고 현물세도 선참 바치고 가을 밀보리 파종도 제일 선참 해제기겠수다. 예, 결심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할 문제는 없습니까? 없으다. 예. 아, 그럼 우리 이민정권 일꾼들의 사업에서 거쳤으면 하는 괴람들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 아, 지 같은 게 어떻게 간부들의 사업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부들이 다 군중 속에서 나오고 또 군중의 심부름꾼인데 군중이 항상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지요. 그렇습니까? 아, 그럼 간부들이 늘상 거울 앞에 나서면 등탈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자 저러의 내 말이 우리 일꾼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살라는 비판으로 되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비판을 냈습니다. 도현양 동지, 우리 돌무지 마을이 영농 사업에 대해선 걱정 마십시오. 네, 우리 힘으로 기어이 꼭 해내겠습니다. 오라요, 남편들이 전선에 나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낙네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얼수다. 밥수를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시 식량 증산에 떨쳐 나서야 하오다. 저, 우리 학교에서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서 농사일을 적극 돕겠습니다. 그 하자는 건 좋은데 리에서 일을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이 벌려놔서 그게 걱정이다. 아, 이거 추수도 나오래, 밀보리 파종도 나오래, 회도 나오래, 동호도 나오래. 아, 이게 너무나도 다가다치고 복가다치니 이 정신을 이게 차리겠나요? 말이야 바른 대로. 누구야? 이제 캐나발을 불어대는 놈이 뭐 너무 하라는 게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일어서라.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 테니. 누군지 이자 우리 공화국 국민의 도리를 망각한 말을 냈어. 원수는 우리 아마 그 말을 들었더라면 아주 좋아했을 거요. 지금 전선 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바쁘고 긴장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희망이 있고 리상도 있는 사랑하는 정든 땅, 우리 조국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노예가 됩니다. 9월 중순,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했던 미제는 태평양 방면의 육해공군은 물론 지중해 함대의 일부와 세계적 반도에서 15개의 추종국 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내몰았다. 미제는 낙동강 개선에서 대대적인 반공격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척의 함선과 전여대의 비행기, 5만여 명의 대병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단 4문의 포로서 놈들의 대규모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3일간이나 지연시킨 월미도 해안 포병들의 영웅적 투쟁과 14일간이나 적들을 견지한 인천 서울시 방위자들의 투쟁 이야기도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었다. 그 시기 전선지구와 멀리 떨어진 이 신천 땅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심장에 간직한 삶의 질을 주.
변함이 없으리.